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정기선입니다. 7회를 맞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채색민화의 전통성과 창작성입니다.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김홍남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예일대학에서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미국 메릴랜드 대학 교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동양미술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며 2005년 민속박물관장으로 계실 때 민화와 장식 전풍전을 열어서 민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공헌하셨습니다. 김홍남 교수님을 초대하여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으로.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민속에 얽힌 관습적인 그림이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사회의 요구에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월 오봉병에 대한 연구는 제가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1월 오봉병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궁궐에 한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민화가 아니죠. 민화풍의 그림이죠. 그리고 궁궐 속에서도 용상, 왕이 앉는 자리 뒤에만 놓일 수 있는 병풍이죠. 영조시대 이후에 다폭 병풍이 됐지만 영조 이전에는 아마 일폭 가리개로 구성된 걸로 연구 결과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언제 이게 시작됐나 하는 건 다시 제가 다른 연구를 했는데요. 나중에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혼란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글씨가 좀 작긴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한국사 사전에서도 민간에서 일반 서민들이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두산백과 이따 네이버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것들인데요. 조선시대의 민화 그림입니다. 조선시대라고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적인 한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용어 개념사전 어린이백과예요. 이거는 여기에는 조선 후기로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이에 유행했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EBS의 동영상에 나온 것은 조선시대의 서민문화가 민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좀 황당한 얘기는 여기 한국 고중세사 사전에서 나오는 건데요. 민화의 기법은 전통적인 동양화와는 달리 창의성은 별로 없으며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국화를 대표 이건가 봐요. 이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전기가 나한테 막 올 것 같은 이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응? 마이크를 잘 모르겠어. 마이크를 몰라요? 네. 왜 거기 앉아 있어? 저 컴퓨터. 이거 한번 봐봐. 네. 그래서 위험스러운데요, 정말. 그래서 여기 이걸 달리 창의성은 별로 없으며 형식화된 유형에 따라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예를 좀 한번 뭘 해봐. 그러니까 굉장히 폄하하는 민화를 폄하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돈 때문에 제가 2005년에 그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그 반갑다 우리 민화라는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민계관 미래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많은 작품들 민화 작품들을 빌려서 근데 그게 야나기 문혜요 씨가
수집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걸로 특별전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특별 학술 대회를 했었어요. 전시 맞춰서 거기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 이름이 궁화 조선 궁궐 속의 민화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제가 다는 읽을 수 없지만 그 서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발표문의 제목이 제시하듯이 본 연구는 궁궐의 실용성 장식화와 민화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논문이다. 종래 민화 연구에서 두 가지 특이하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첫째는 오랫동안 조선 궁궐 내의 민화류의 장식화와 궁궐 밖 민관의 민화가 구별되지 않은 채 수집, 연구, 출판, 전시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민화는 서민의 회화, 민중의 회화라고 하는 정의가 통용되어 왔다는 모습입니다. 조선 후기의 민화는 민관에서는 하층민을 제외한 중류와 상류청, 지방관아, 사찰 등에서 제한되어 애용된 것이만큼 민화와 관련하여 서민 혹은 민중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본다. 발표자는 이러한 혼동과 모순이 궁궐에서 제작된 의장화, 의장화 속에는 이걸 모범병이 들어갑니다. 의장화, 장식화가 민화와 많은 점에서 상통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고 이것이 이 문제가 지금까지 민화 연구의 발전에 심각한 저해에서도 작용해왔고 이 문제의 해결이 민화 연구에서 새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이 논문에서 궁궐의 그림은 궁궐 문화와 궁궐 생활사적 맥락에서 민간의 그림은 민간 생활사적 맥락에서 종용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들이 총체적으로 민속 예술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할 때 비로소 민속학적, 인류학적, 미술사적인 학문적 체계 안에서 제대로 연구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나가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005년에 발표한 글입니다. 글 중에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건 그냥 제 이 4월 5일 제가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이제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궁궐 민화와 대중 민화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을 분명히 우리가 짚어가자. 공통점은 주제의 무한 반복과 변형입니다. 궁궐 민화도 그렇고 대중 민화도 그렇고 그리고 기능성, 혼례, 산례 이런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장식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폐기하고 재생산 가능하다는 거고 버리고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차이점, 궁궐 민화와 대중 민화의 차이점은 궁궐 민화의 정형성, 엄중성, 높은 완성도를 우리가 들 수 있고요. 그에 비해 대중 민화는 파격과 해박적 음용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궁궐 민화의 파급에서 대중 민화가 발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찰 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찰은 정식 도상에 따른 불화가 있지만 또 한편 많이 그런 것들을 사찰을 장엄하기 위한 그림들인데 그 중에 민화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제 사찰 민화의 개념 속에 들어있습니다. 궁궐 민화의 전형적인 사례는 여기 지금 제가 적은 대로 이렇습니다. 뭐 그 많지만요. 그런데 요 한 가지 궁궐에만 한정된 민화적 성격의 특이 사례가 1월 5봉병 아까 제가 말씀했던 1월 5봉병 하고요. 궁궐 밖에 한정된 특이 사례는 감모여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구름
물론 호랑이 그림은 근거를 다 합니다만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선 말기 6법 등등의 창덕궁수는 1월 5일이고 옆에는 밑에는 지금 만원금의 1월 5일이 무척 대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집회에. 그리고 또 한편에는 고전황제가 영상에 앉아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월 5일이 있습니다. 영상과 그게 정조한 인간과 1월 5일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오는 그림이죠. 이건 중국의 그림입니다. 중국의 초상화와 12장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게 보이죠. 중국의 12장복에는 해와 달, 성신, 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고전황제가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을 선언하기 전까지 우리는 쓸 수 없었던 그 시절 구장복을 우리는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보면은 명제 6대 황제 영종인데요. 이때 이런 으깨의 이런 1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등에 산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을 조선에서는 쓸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왕 12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선황제의 이제 이 면복, 부장복이 여기 세종실록이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서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정도전과 1월 5음변의 시작에 대한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밝히는 것은 정도전이 굉장히 꾀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성혁명의 1등 공신자였고 1378년에 시해될 때까지 7년 동안 무속으로의 힘을 막강한 힘을 휘두른 사람이 영종. 그리고 도기 선전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관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성계 태종 이성계가 이 사람한테 다 맡겼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전이 한 일이 정도전이 알고 있었고 깊이 실천하고자 했던 게 건축 예술의 힘 그리고 모든 장식 예술의 힘을 이 사람은 믿고 있어요. 장식 예술의 미학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전전에서부터 이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하고 관복에서부터 모든 그 경복궁의 모든 빌딩의 이름에서부터 경복궁 이름 자체 이 모든 것을 정도전이 다 짓고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이야말로 이 그 역성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역성혁명을 사실은 정당화해야 됐죠. 그래서 결국은 고려에서 모든 걸 바꿔야 했어요. 고려 모든 풍습이나 모든 걸 바꾸면서 고려시대 의좌 뒤에는 도끼병풍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서에 나오는 홍범, 무의 이런 글을 서대로 옮겨서 병풍을 만들었었지 이를 오문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끼병풍을 치우고 오문병을 쓰긴 했는데 이 해와 달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하늘. 그래서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정도전 같은 거라 이 뒤에다가 해와 달을 그려서 마치 왕이 정자하면은
해와 달이 어깨에 내려앉는 듯이 보이고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은 임진왜란 전 기록에 의하면 이 해와 달은 사실 그려지지 않고 거울로 두 개 달았다고 합니다. 거울 두 개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와 통에 1월 5명은 후대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강무 여제도 이것도 이제 이거는 민간에서 유행했고 궁궐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 궁궐에는 사당이 있고 종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당 대체물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당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 지방들이 필요했던 그런 신주 모시는 사당, 그림 사당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강모여제도가 거기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희 추사포트 같으면 저 뒤에 사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대장이나 부유한 집은 사당을 두고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칠공연 사당이죠. 사당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중국의 경우에. 근데 이 간모여제도의 원류를 찾아 올라가 봤을 때 중국 청대의 이 그룹 초상화, 단체 조상 초상화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옆에 있는 두 개는 이 7대 조상들의 초상화의 세부입니다. 예. 이 뒤를 보시면 우리 간모여제도에 나오는 모든 모티프와 그리고 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호랑이. 물론 김홍도도 호랑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홍도라는 이름 그리고 개별성, 이거 똑같은 그림을 김홍도가 매번 그리지 않았어요. 이건 개별성이 있는 것이고 예술성, 감상성을 강조했던, 물론 그 안에는 아마 이게 세화로 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국내에서도. 그 다음에 제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들어간다 나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중민화가 훌륭한 점은 주제 발굴에서 궁궐 보존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 한계를 창의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궐 민화가 도달하지 못한 한국적 양식의 개발과 정서적 특성의 무한 표출에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민화야말로 현대 한국화에 엄청난 영감을 준다는 것이죠. 박생광에서부터 시작해서 김비찬, 김종학, 민정기 이런 분들, 여기 우리 와 계신 임 선생님 초기 그림에서도 그런 것을 저는 감지하는데요. 아무튼 이만큼 현대화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큰 거죠. 구성이나 모든 면에서 대담한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현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대 작가들이 정통 회화, 비미나 회화 계열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실은 거기에서 영감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민화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조원정 교수가 아마 현대 미술에 끼친 민화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였나? 그 다음에 이분은 궁궐 회화와 민화 관련 제 연구의 궤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여기 와 있고
제가 왜 민화에 대해서 그래도 할 말이 있는가 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88년에 뉴욕에 88년까지 뉴욕에 있었습니다. 91년까지인데요. 88년에 그 뉴욕의 에이시아 소사이티 록펠러 동양미술 컬렉션 하이실장에 취임하고 얼마 후에 내가 여기에서 한국 전을 하나 제대로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 소명이 아닐까, 나한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을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의 전시는 모두가 이렇게 개설 런전이 전시였어요. 뭐 저기 5000년 전, 뭐 2000년 전 이런 그 전시였죠.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해외에서 아직도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차이를 모르겠어 를 한단 말이에요. 뭐가 차이가 나지? 한국은 그냥 아류 같아. 뭐 이런 시야 이제 얘기가 돌고 있는 거죠. 한국이 뭐가 다른가? 이걸 보여줘야겠다 하는 게 저의 진영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건축 공간 이 우리 미술, 이 세 국가의 미술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건축, 중국 건축, 그리고 우리 병풍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참호, 거의 다 벽이 없이 참호이기 때문에 병풍을 많이 쓰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중국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작품이 수준이 높은 작품이 남아있는 게 18세기부터예요. 실은 18세기 이전에는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뭐 물론 그 정통 회화 같은 거는 이제 개인들이 소장도 하고 이랬지만 다른 것들 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1989년에 이제 좀 준비를 위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하고 제가 그때 1월 오봉병의 도상 해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전시를 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150만 불이 들은 큰 전시였어요. 그리고 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세계의 건축적인 건축 환경이 뭘까 했을 때 나온 것이 궁궐 건축 환경, 민간 건축 환경, 종교 건축 환경이 나왔습니다. 이 세 건축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미술을 구분해서 전시를 하도록 한 거죠. 그냥 테마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민화에 이제 선정된 종목을 보시면 바로 제가 궁궐 민화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많은 종목이 대중 민화와 네?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들을 갖고 간 거죠. 처음으로 한 외국에 궁궐 민화를 알렸을 뿐 아니라 또 처음으로 궁궐 민화라는 것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록에서도 첫 표지가 바로 이러한 민화류의 궁궐을 하였습니다. 93년에 이제 국립종합원에서 프리뷰 하면서 이제 조금 작은 책자가 나왔고 제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지금 옆에 보이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저널에 이제 정조의
예술 후원, 그리고 창조의 화성, 성룡, 그리고 건축과 의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의 비극과 예술이라는 제목이었죠. 그 다음에 90년에는 조선 속의 일본 근병풍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요. 99년에 조선시대의 국모란병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고요. 2000년에 숙종의 예술 후원에 대해서 런던 대학에서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2005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궁화, 조선소, 궁궐 속의 민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2003년에 제가 미술 박물관 관장이 됐어요.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을 갔는데요. 아, 민속박물관에서 예술은 민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집을 안 해요. 민화가 없어요. 민화를 수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민속박물관인데 어떻게 민화가 수집이 안 되고 있느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럼 뭐가 민속이냐? 라고 물었을 때 민간 종교예요. 특히 무교 같은 것이 중심으로 이제 연구되고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생각이니 민속 예술, 민속 일상생활에서 사용됐던 모든 것들이 다 민속이니 당연히 민화도 민화 수예품들 다 수집했다 해서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몇 점 정도를 제가 3년 한 반 있는 동안에 수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립민속박물관 민화전시도록을 보시겠지만 두 번의 전시, 구입품을 가지고 두 번의 전시를 했습니다. 민화 전시를. 그리고 또 2005년에는 그 현대 작가 중에서 정말 민화적인 요소가 강한 작가, 민속적인 성격이 강한 작가를 물색했을 때 이제 김종학이라든지 박생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박생광 선생님은 돌아가셔버리기 때문에 직접 가서 선생님 좀 싸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실패해서 못 샀어요. 너무 비싸요. 그런데 김정호 선생님 대형 꽃 그리는 두 작품을 사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로비에 그러냐 하면 로비는 바로 마천루가 있고 차들이 승승 다니는 그러한 외부 환경에서 완전히 전통 이 시대로 들어갈 때 그 어떤 트랜지션, 과도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과도 과정에서 현대와 전통을 이어주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로비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하나 메이커 하나는 거저 주셨어요. 아무튼 계속 두 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고 나서 다음 관장이 내려버렸어요. 이 두 성분을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또 일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이제 조선궁중미술의 상고양식 여기에 이제 정도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오금병과 정도전 지금까지 이 논문들은 2009년에 중국 한국 미술사지 이름을 나간 학고제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문은 한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게 절판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민화에 대한 저의 애정이 식지 않아서 10년에는 박분암 행랑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편을 발표했습니다. 12년까지 이 세 편. 2012년부터 저는 민화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연구로 이제 방향을 바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민화에 대한 발표라고 할까요? 발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주절거리는 거에 불과한데요. 사실 5년 동안 제가 민화 연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민화에서 좀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걱정스러웠는데요. 아무튼 이 곽분양 행락도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은 제가 2013년에 이 저를 위해서 40명의 저희 지혜자들이 글을 썼습니다. 특히 뭘 귀히 여겼냐면 저의 궁중미술 연구에 대해서 귀히 소중하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이 동아시의 궁중미술이라는 제목으로 헌정 기념 논문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3부로 들어갈까요? 지금 몇 분이나 남아있습니까? 제 몫으로? 아, 네. 간단히 민화 역사 연구, 여기는 민화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보다 아마 민화 제작에 열중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에 민화 작가들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루하실지도 몰라요. 실은 좀 쨍뚱 맞을지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학자이면서 이제 박물관 미술관 전문인으로서 이제 제 생각은 이런 쪽으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화 역사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 소견은 우선은 민화 역사, 아까 처음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시대, 조선시대 아니면 조선시대 후기에 한정 짓는다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연구를 조선시대 이전 민화적 성격의 미술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목할 작품들 물론 많죠. 그 중에 잠깐만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수복 수장입니다. 이 일본 그 범용사 말사인 중공사에 보관됐는데요. 7세기 초입니다. 자수품인데 이거는 그 우리 한국인들 한반도의 도래인이죠. 도래인의 합작품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물론 여기에 이게 불교 계통이기 때문에 불교 관련 모티브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극락 왕생을 추구하는 그런 귀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 외에 많은 모티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티브들이 서로 연관 어떤 연계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툭툭툭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화적인 성격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도방, 달, 토끼, 거목, 구름, 화조, 연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민화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된 것으로 또 우리의 민화의 어떤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진파리, 고구려 진파리, 강서 무덤, 그 다음에 백지의 무령문에서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신라 천만총의 그 백화수피 제어판에서 나오는 그림들, 이런 거 다 민화적인 요소, 한국인의 어떤 감성, 정서가 분명히 나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의해서 우리가 역사를 좀 더 길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찰민화의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찰민화라고 그러면 아주
아직 조금 생소한 용어긴 하지만 분명히 사찰의 화에는 민화적인 요소가 강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그 토끼, 까치 호랑이 그림 있었잖아요. 굉장히 해안적인 그림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좀 체계화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수와 민화의 상호 영향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 우리는 자수는 자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수의 기본 바탕 그림은 민화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민화, 여러분들 민화 저기 그림 배울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신사임당 그림, 까치 호랑이 그림 가지고 시작하시죠. 그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사계 분경도 허동화 선생님 가지고 계신 이런 걸로 시작하시는데 결국은 정작 자수를 깊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제가 잠깐만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까 자수잖아요. 근데 이거 15, 16세기 현우경 표준 아주 아름다운 자수예요. 이거 민화 계열이죠. 분명히. 그 다음에 또 사계 분경도 이것도 자수이면서 여기는 분명히 나중에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뭡니까 책가도 같은 거 책보다 넣은 요소들이 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자수죠. 고려 말 조선 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자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자수 밑에 그 수판의 자국까지도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전 중국 원대의 전선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지금 오른쪽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중국은 송대부터 이미 이러한 그림들을 그려왔습니다. 이 세화도의 일종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이것도 이건 청대의 그림입니다. 특히 자수입니다. 이거는 근데 자수를 보시면 특히 밑에 아래쪽에 책상 앞에 이렇게 두르는 휘장인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허동화 선생님은 그 사계 분경도 아주 똑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의 그 유사성과 차별성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셨죠. 신사임당도 이건 국립 중앙박물관인데요. 참 이쁜 그림이지만 실은 이 신사임당은 사실은 자수 이 조충도는 원래 수본의 도안이라고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그리고 40몇 세밖에 안 살고 애를 7명을 놓고 키운 사람인데요. 300 여점의 작품을 직업화가도 그렇게 많이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각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실제로. 근데 아무튼 그 자수의 수본화를 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많이 높은. 왜냐면 여기에 사친이라는 신사임당의 시에서도 색동옷 입고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고 이런 자수에 대한 이 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와 이 민화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밝히면서 신사임당을 그냥 우리가 돈 뜨고 뭐 이 베끼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민화 역사 속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또 있을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동아시아 장식화와 자수의 발전사 중국, 일본, 베트남
이 나라들의 작품들 자수를 보면 너무나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동질의 것이 많습니다. 그것들과 한국 민화 역사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고 이거 비교 연구하고 그래서 한국 민화에 그래야만 한국 민화의 독창성과 성취도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덕불 장군처럼 말 우리 게 최고야 어? 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런 점이 독특해 이것이 한국적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동아시아 국제학교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궁궐민화, 대중민화, 상통성, 유사성 이거 우리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우리는 혼돈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럴 바에는 궁궐민화와 대중민화를 합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다. 민화를 공식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서민이라 그랬다 어떤 때는 궁궐 것까지 다 포함했다 이러지 말고 합쳐서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걸 통째로 민속화라든지 혹은 결핵화라든지 이런 등의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이 민화라는 이 명칭이 우리한테 그동안 해악을 끼친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